있사오니 화요일 오후 화끈하게 보내고 싶은 분들은 응원봉 흔들 준비하시면서 안전하게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자기 자리 찾아서 착석하셨지요? 그럼 우리 열차 출발합니다. 뽀뽀! 오늘의 귀한 손님도 트롯 열차에 무사히 탑승하셨습니다. 트로트를 누구보다도 맛깔스럽게 부르는 요정, 열정 윤수연이 엄지척척 해드리고 싶은 열정파 요정 요요미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요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 윤수연의 천태만상 첫 출연이에요. 아, 첫 출연입니다. 그렇죠. 이 천태만상 가족분들께 그리고 요요미 씨 팬 여러분께 정면에 카메라 보이시죠? 네. 이쪽으로 인사 부탁드립니다. 하트도 날려주시고요. 네. 천태만상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사랑스러운 난나요요미 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하트. 아, 반갑습니다. 난나요? 난다 요요미. 난다 요요미. 설마 나르라고. 아, 난다 요요미. 팬클럽 이름이 난다 요요미군요. 아, 좋아요. 아니, 천태만상에서 사실 우리가 만난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만. 네. 저희 또 자주 또 행사장이라든지 뭐 몇 번 이렇게 데뷔한 이후로부터 계속 이렇게 잦게 보긴 했지만. 네, 맞아요, 맞아요. 요요미 씨 노래를 자주 틀었어요. 정말 자주 틉니다. 아, 정말로 자주 틀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띄워드리고 있는데 소문 좀 들으셨나요? 소문만 들었습니다. 아니, 정말 이 뜨거운 여름날 뜨겁게 보내고 계시는 요요미 씨. 일주일. 네.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일주일 정말 재미나게 돌아가고 있긴 하지만요. 네네. 제가 원래는 커버송을 일주일에 한 곡 꼭 했었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너튜브. 네네. 프로그램. 네네. 너튜브. 네네. 채널을 통해서. 네네. 요요미 씨. 네네. 채널 통해서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신곡이 나오면서 이제 커버송도 너무 남발을 하게 돼버리면 좀 그렇겠다 해가지고 한 커버송을 할 때. 네. 제대로. 어. 이게 영상도 제대로 준비를 해서 내려고 지금은 잠깐 쉬고 있어요. 아니 제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주 처음에 맨 처음에 요요미 씨를 딱 봤을 때가 진주 무대였었어요. 맞아요. 진주. 맞아요. 네. 근데 제가 원래 누구한테 이렇게 처음으로 딱 봤을 때 얘기를 안 하는데 보고서 좀 그랬어요. 아, 너튜브 열심히 하는 거 정말 대단하다고. 네. 제가 이야기하면서 잘 보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 근데 또 칭찬을 해주셔가지고. 네. 제가 원래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그래서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뿐만 아니라 방송 스케줄이나 뭐 행사 스케줄만으로도 바쁜데 축구도 한다고 들었어요. 아, 이번에. 예. 이제 FC 트로킨즈라고요. 네네. 제가 또 막내예요. 아직 10명밖에 없는데 다. 네. 언니고 막내인데요. 제가 그래도 뭐 이렇게 못할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그래도 조금은 공을 좀 잘 차는 것 같아요. 날쌔게. 그쵸. 사이사이 구석구석. 네. 제가 또 키도 조만한데. 네. 언니들이 강아지. 네. 같다고. 어어. 푸짝푸짝푸짝 잘 되어진다고. 예. 엄청 좋아지더라고요. 아니, 지금 이 목소리를 듣고요. 이은주님께서 아유아유 아주 애교가 철철 넘친다. 넘쳐. 감사합니다. 너무 귀여워. 이라고 또 이호연님께서도 요요미 꼬꼬미. 또 윤장호님 소개해주세요. 아, 네. 윤장호님. 와, 요요미님 오늘도 예쁜 분 옆에 또 예쁜 분이 뚜둥 뚜둥. 애교가 그냥. 예. 또 박초롱님께서 요요미 너무 귀엽고 예쁜 그리고 노래도 깜찍하게 잘하는 요요미님 1열 가운데 참석해서 기다린다고 하셨어요. 아, 잘하셨어요. 또 애교하면은 금잔디님 빼놓을 수가 없는데 금잔디님께서 요요미 씨랑 같이 어느 프로그램에서 저도 이제 나갔었지만 아주. 네. 너무 놀라고 가셨다고 이 애교에. 애교가 그냥 너무 좋습니다. 그 애교 넘치는 분이 볼도 그렇게 잘 차시니까. 네. 어떤 분이랑 그렇게 차고 계신 거예요, 볼을? 저를 포함해서 지원이 언니도 계시고요. 그리고 서지호 언니. 네. 그리고 쭉쭉쭉쭉 있죠. 그렇죠. 있어요. 김혜원 선배님도 계시고. 김혜원 선배님 계시고 그리고 마이진 언니 있고. 네네. 그리고 이소나 언니 있고. 소유미 언니 있고. 그리고 이제 기억력이 안 좋은데. 좋아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좋아. 다 이제 예. 그 내용을 통해서 보시면 되고. 또 이호이님께서 요요미 씨 예뻐지셨어요. 라고. 맞아. 스타일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오늘은 좀 조금 여자 같아요. 원래 여자 같아요. 예. 아니, 저도 같이 축구를 찰 뻔했었어요. 그래서 아니, 제의가 있었지만. 정말요? 시간상으로 하지 못했었거든요. 같이 같은 팀이 될 뻔했는데. 예. 그랬었습니다. 팀이 생겨서 근데 좀 든든하죠. 약간 약간 정말
활력소라고 할까요? 약간 삶의 하나의 활력소가 됐어요. 체력도 좋아질 것 같아요. 체력이 진짜 좋아지고 그 대신에 허벅지가 허벅지는 괜찮아요. 종아리는 좀 저거 할 수 있는데 허벅지는 튼튼한 게 좋잖아요. 아니, 종아리 알이 좀 많이 많이 잡혀요? 뭐 괜찮아요. 풀 수 있어. 풀 수 있어. 또 든든한 또 그게 면역력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 크기가 좋아요. 면역력이요? 면역력과 비례한다고 알고 있는데 좋아요. 아니 그야말로 뭐 축구부터 노래부터 뭐 애교부터 팔방미인 요유미 씨가 잘하는 것도 참 많지만 그래도 으뜸은 노래 실력이잖아요. 감사합니다. 이 천태만상 가족분들을 위해 라이브 준비해 주셨는데 네. 첫 번째 곡 그럼 어떤 노래 들려주실 건가요? 네, 첫 번째 곡은 이오빵 모야죠. 요요미 씨 라이브 마이크 잡아주시고요. 우리 천태만상 가족분들은 보는 라디오 버튼 눌러주시고 볼륨 살짝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라이브 무대 감상하시면서 한 줄 감상평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준비되셨지요? 네. 전국의 모든 오빠들 가슴을 쿵닥거리게 만드는 바로 그 노래 요요미 씨가 라이브로 들려드립니다. 이 오빠 모양. 저도 이 노래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다 압니다. 요거 요거 요거. 이 오빠 뭐야? 이 오빠 뭐야? 이 오빠 뭐야?
라이브 이 오빠 뭐야였습니다. 아유 그냥 송수영님께서 이 언니 뭐야라고 또 이게 노래 어구 그 후크 그러니까 그 후렴구를 따다가 이 언니 뭐야로 또 보내주셨어요. 아니 이렇게 이렇게 또 개사까지 해주신 이 송수영님께 선물로 추어탕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또 6753님께서 사무실에 블루투스 스피커로 크게 틀어놓고 감상했는데요. 사무일 사무실 오빠들 다 쓰러집니다 라고 또 하트 5개 보내주셨는데 이 뜨거운 열기에 따가울리는 선물이죠. 추어탕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보배님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장보배님 유미님 라이브 진짜 맛깔나요. 계속 듣고 싶어요. 애교가 애교가 그냥 몸에도 목소리에도 애교가 철철 배어있네요. 완전 부러워요 하시면서 선물도 드려야죠. 선물 예, 예 오늘 많이 나갑니다. 주 어떤 선물이지요? 돼지김치찜 쭈꾸미 세트. 어, 쭈꾸가 이렇게 입에 짝짝 붙을수가. 쭈꾸 쭈꾸미 세트. 쭈꾸미. 4742님께서요 요요미님의 이오빠 뭐야의 훅간 대구오빠도 있습니다 해주셨어요. 저희 요요미님의 네. 이 또 네. 훅간 이분께 훅 갔잖아요. 간 또 이렇게 건강이 가면 안 되거든요.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건강 녹용 음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녹용 좋네요. 예. 녹용. 아 지금 끊임없는 어떻게 보면은 너튜브를 통해서 노래 연습하시고 또 노래 연습과 이런 모든 것들로 단련이 된 정말 최고의 라이브 이 오빠 뭐야 불러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이 노래 라이브하면 오빠 팬들도 난리 날 것 같아요. 어 오빠. 제가요. 예. 이번에 군무대에 갔었어요. 군무대에. 이제 이 오빠 뭐야 하잖아요. 네네. 그 뒤에 따라오는 음으로 이 오빠 뭐야 나야 이 오빠 뭐야 나야 몇 번 성명 누굽니다 뭐 이렇게 할 것 같아. 관등 성명 되는 거 아니에요? 어, 근데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 뭐냐고 하니까 나다 이 얘기죠. 나다 바로 나를 바라봐줘. 이우연님께서도 지금 요요미 너무 귀여워서 미칠 것 같아요. 어쩜 좋아하고 하트를 수개를 보내주셨어요. 끝까지 몇 개야. 들으시면 됩니다. 아니 진짜로 이 요요미 씨 팬층에는 오빠나 삼촌 팬들이 많을 것 같아요. 거의 이제 삼촌 팬분들이 많죠. 아. 삼촌 팬분들이 많았다가 요즘에는 이제 네. 제가 신곡 위하여라는 곡을 네. 낸 이후로 예. 약간의 그런 여자 같은 그런 매력이 좀 뿜뿜했는지 네네. 좀 젊은 분들도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아니, 그럼요. 젊은 분들, 근데 젊은 분들하고 좀 얘기해요. 저도 젊었죠. 그렇죠. 저도 그런 거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생각하는 게 있어요. 애늙은인 거. 아니 진짜 처음에 어떻게 보면 이게 1집의 첫 타이틀곡인가요? 맞아요. 제 데뷔곡이에요. 요 노래 발표했을 때 요정미가 넘쳤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연미가 넘친다고요. 이번 신곡. 응? 맞아요. 좀 뭔가 의상부터 메이크업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오, 이유가 뭐죠? 분위기? 약간 뭔가 이렇게 상큼발랄한 그런 분위기 속에 그거는 잊어먹지 않아요. 잊어먹지 않지만 두고. 좀 새로운 변화를 해보고 변신을 해보고 싶어서 이번에 변신을 했었죠. 머리도 좀 사실 단발 이렇게 기억을 항상 맞아요. 그때 그랬는데 머리도 좀 길었고 많이 길었어요. 염색도 했어요. 맞아요. 염색도 하고 뭐 속눈썹도 붙이고 오늘 안 붙였었는데 저는 안 붙이고 왔지만 이게 잘 붙이는 거 쉽지가 않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오늘 감사합니다. 예쁘게 붙여서 붙이고 또 연습하고 있거든요. 저 혼자서라도 이거를 연습하고 있어요. 제가 붙였어요. 너무 잘 붙이셨다. 제가 붙였어요. 어머머 아주 그냥 제대로 올라갔어요. 이게 또 이 새 노래 분위기 중에서 그 노래가 기억이 나요. 저도 이제 이 천태만상을 통해서 이제 네. 들었었는데 네네네. 그 유명한 프로듀서 JYP 박진영 씨와 작업한 노래도 화제였거든요. 촌스러운 사랑 노래. 어떻게 JYP와 손을 잡게 된 건가요? 촌스러운 사랑 노래가 또 이미 이게 나와 있는 곡인데 그러니까 발매를 안 했는데 이 곡의 주인을 찾으려고 맞아요. 그것도 아마 노트북 맞아요. 저는 그 B 시즌 B 거기에서 처음에 이제 이야기가 나왔고 뭐 이렇게 참여를 독려하는 영상을 봤던 것 네, 같아요. 네 맞아요. 약간 이게 오디션식으로 맞아요. 그 곡에 어울리는 가수를 찾기 위해서 예. 그때 아마 그때 금잔디 선배님 계셨었어요. 제가 사실 저도 이제 저는 제 메이트로는 이제 뭐 누구 이렇게 나오고 이제 어떤 프로그램에서 금잔디님과 같이 좀 이렇게 자주 뵀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곡을 네, 오디션도 같이 봤는데 펭수도 있었고요. 아 펭수 금잔디 선배님 계셨군요. 이것 좀 네네 그래서 차지했군요.
제가 차지했습니다. 아, 좋아요. 아니, 정말로 이 음색과 또 딱 떨어지는 자기만의 주인이 맞는 곡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때 약간 저랑 해석을 같이 그 곡에 대한 해석이 비슷하게 하셨더라고요. 박진영 PD님께서 약간 심수봉 선배님 생각을 생각나게끔 이렇게 느낌을 표현을 했는데 제가 저도 이제 딱 듣자마자 이거 약간 심수봉 선배님 느낌이 좀 난다라는 생각을 듣고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제 연습을 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약간 풀어냈고 거기에 또 요요미 씨의 그런 비음을 아주 적절하게 섞어서 잘 마무리를 했던 곡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네. 요 곡이 노래 많은가 봐요. 지금. 그러니까요. 요 노래 라이브로 그럼 청해도 될까요? 아, 되죠. 라이브 마이크 잡아주시고요. 여러분, 요 노래 또 한 줄 감상평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유료 문자, 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듣겠습니다. 촌스러운 사랑 노래 반주 주세요. 촌스러운 사랑 노래에 내가 울어요. 유치한 드라마보다가 내가 울어요. 당신이 떠나고 내가 고장 노래였습니다. 아유, 들으시고 이남철님께서
아 목소리 아름답지 말입니다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 저희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커피. 그리고 김진님 소개해주세요. 네 김진님. 오 제목은 촌스러운 사랑 노래지만 유유미 씨 목소리는 명품이네요. 그래서 노래도 명품. 박진영 씨가 왜 픽했는지 알 것 같아요. 노래 너무 좋아요 하시면서 또 선물 드려야죠. 그렇죠. 뭐야 이거? 아 디카페인 커피 세트. 저희 또 이 커피 중에서도 카페인이 디카페인. 디카페인 카페인이 아, 그 쪽빠진 예예예. 예, 예. 아 쪽빠졌다고요? 카페인이 쪽빠진 커피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 진짜로 이 이민영님께서도 이게 네. 웬일이에요? 학원차 운전일 하고 있는데 감미로운 요요미님 목소리에 일하는 것도 있고 듣고 있어요. 아, 귀가 호강하네요. 감사합니다. 히히 해주셨어요. 또 새싹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이 이민영님께 아, 또 학원차 운전일 하시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러실 텐데 맞아요, 머리 맞아요. 관리하시라고 탈모 케어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예방해야죠. 아니죠? 예방해야죠. 그럼요. 머리숱 어때요? 아 저요? 예. 몰라요. 저 이렇게 미리 준비하는 게 좋죠. 근데 좀 빠지더라고. 그렇죠. 우리 염색하고 세팅하면은 날아가요. 조금씩 걱정해줘야 됩니다. 예, 예, 조금씩 조금씩 많이 빠지더라고요. 맞아요. 또 박기영님 소개해주세요. 박기영님. 네, 박기영님. 창법도 스타일도 한층 성숙한 요요미 뿜뿜. 경성시대 고혹적인 가수를 보는 듯하네요. 아 경성시대를 말씀하셨으니까. 경성. 아, 경성. 약간 오늘 경성 스타일로 입은 것 같은데요. 아 그러죠. 맞죠? 네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알아보시고. 경성시대 하니까 또 이 다른 커피도 좋지만 요거 보내드리자고. 이거는 꼭 마셔야죠. 예, 예, 뭐 드릴까요? 쌍화차 쿠폰. 이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 정말로요 이게 저는 그걸 참 좋아하거든요. 발전하는 그런 어떤 방향? 근데 아. 그 사실 뭐 여기저기 이제 또 이 많은 또 이 소통하는 매개체들이 있겠지만 너튜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자신만의 길을 갈고 닦는다는 느낌이 저는 무척 크게 생각을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연수경님께서 요요미님 저 청주에 살고 있어서 요요미님 눈여겨보고 있어요. 어~ 청주를 노잼 도시라고들 하지만 우리 요요미님을 보고도 그런 말할 수 있을까요? 요요미님 청주 자랑입니다. 후후 해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누가 청주를 노잼 도시라고 하나요? 노잼 도시 아니에요. 그럼요. 예술의 전당도 누가, 얼마나 누가 좋고. 제가 그럼, 청주 사람이거든요. 아, 청주분이시군요. 맞아요. 맞아요. 네, 청주여고 다녀가지고 제가 어? 청주여고 출신이라. 아 청주여고. 예. 아니 김기수님께서 또 소개해주세요. 네. 김기수님. 요즘 웃을 일이 없었는데 요요미님 덕분에 웃고 있어요. 하하호 히히히. 많이 웃어야죠. 네. 아니 난다 요요미님 분들. 저희 요요미 씨 노래 많이 들려드리고 있거든요. 또 구독자분들에서 아 좀 이렇게 예, 예, 아 좀 예, 이렇게 숟가락 좀 얹어봅니다. 아, 우리 천태만상. 어? 또 김성정님께서 네? 요요미님 여기 언니 팬도 있어요. 언니? 44살, 44살 되게 어정쩡한 나인데요. 트로트 신나게 약간의 발라드 필도 나게 우울하고 속상한 날 딱 좋은 노래 많아서 참 좋아요 해주셨거든요. 아니 요즘 또 딱 좋은 노래 신곡 슥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요즘에 제가 신곡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위하여라는 곡인데 네. 그 위하여가 우리가 위하여 하잖아요. 네네. Cheers라고 하고 천태만상 가족분들을 위해서 아. 우리 천태만상 윤수연을 위하여 For 윤수연 천태만상 우리의 인생을 아, 위하여 침이 나와. 위하여 항상 기분 좋은 일이고 좋은 일 있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네, 맞아요. 말이잖아요. 행복한 노래예요. 맞아요. 저희요 요요미의 위하여 이 노래 듣고요 이따 만나뵐게요. 네. 잠시 정차했던 트롯 열차 천태만상 2부가 시작됐으므로 곧 다시 출발합니다. 얘기 나누면 나눌수록 더 알고 싶은 그녀 요요미 씨에 대해 좀 더 파헤치고 싶은 분들은 속히 자기 자리에 착석하신 후 귀를 쫑긋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머 다들 귀를 쫑긋 세워주셨군요. 그렇다면 오늘 트롯 열차 다시 출발합니다. 뽀뽀. 요정, 고속도로, 아이유, 이제는 요요미까지 넘치는 그녀 요요미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참 많이 받았을 질문 먼저 해볼게요. 네. 이 본명은 뭐고? 또 요요미라는 이름은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건가요? 본명은 박연아입니다. 박연아? 네, 연아입니다. 연아.
김연아 씨의 그 연아 예, 이름 예, 연, 그 연아입니다. 또 저희 작가님 이름 연아. 어 정말요? 예예 연아란 제 친구도 연아 있거든요. 이런 우연이. 야 연아 연아 박연아인데 어떻게 이게 요요미가 됐나요? 요요미는요 저희 대표님이 지어주신 이름인데 요요가 네. 한자어예요. 아 어여쁘고 아리따다. 아 요요가 하마터면 요요 요요 씨가 될 뻔했습니다. 요요에서 미를 붙인 게 신의 한 수였다고 봅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야 요요미 그래서 대표님께서 보시고 이미지를 따서 만들어 주신 이름인가요? 맞아요 맞아요. 야, 맞습니다 요거. 맞습니다. 이 방송 들은 분들 요요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제가 저도 뭐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자신만의 길을 구축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가수라고 생각을 항상 하고 있고 네. 묵묵히 내 길을 가는 모습 멋지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너튜브 하, 정말 쉽지 않은데 몇 년 됐나요? 운영한 지. 지금 제가 2019년부터 커버송을 올렸으니까요. 네. 지금 2022년이니까 3년, 3년 됐군요. 근데 3년 반 정도 됐어요. 거의 4년 정도 됐어요. 네네. 근데 지금 커버송 그 곡수를 따져보니까 엄청날 것 같은데요. 곡수만 해도 곡 거의 300곡 넘더라고요. 아, 대단합니다. 훨씬 고생 넘었을 많았죠. 거예요. 아, 이 정말 고생 진짜 고생이 많거든요. 이게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맞아요. 하루하루 이 성장하는 게 보여서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래도. 그래도 약간 하면서 아 이게 좀 힘들다 좀 귀찮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나요? 그만 아, 좀 둘까? 이런 생각도 들었던 적 있나요? 귀찮다 라는 생각을 그때예요. 언제요? 그 이제 녹음하고 뭐 노래하고 뭐 이럴 때 말고요. 이제 이게 이런 의상 같은 거 있잖아요. 귀찮지. 의상 골라야 되지. 무슨 메이크업인가 뭐 머리 뭐 어떻게 묶을란가 말라야 하는가 뭐 이런 것들. 의상 이런 거. 그거 생각하기 너무 머리가 아픈 거. 제가 원래 작은 꿈이거든요. 정말 늘은 거예요. 정말 이게 이런 옷 이렇게 이쁜 거 입고 이런 것도 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게 너무 고민이 되고 맞아 힘들어요. 저도 모르게 원래 스트레스 안 받는데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내일 뭐 입을지도 입는 거 스트레스 받는데 영상 찍는 거 다 하려면 맞아. 너무 힘들죠. 그래서 생각을 바꾼 게 아 이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맞아요. 해가지고 긍정. 지금은 괜찮아요. 아 좋아요. 지금은 또 늘었어요. 맞아. 네. 속눈썹도 직접 붙이기도 하고 저도 직접 열심히 붙입니다. 한 시간 걸리더라고요. 하나씩 붙이면 통으로 갑시다. 아이, 자꾸 떨어지더라요. 접착제를 좋은 걸 써야 돼요. 네 맞아요. 예. 아니 그러면은요 너튜브에 올린 수많은 커버곡 중에서 최다 좋아요를 받은 곡은 뭐예요? 최다 좋아요는 네네. 새벽비. 아 혜은이 선배님의 새벽비가 지금도 아직도 1등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아 지금 노래 깔리고 있지요? 네네. 뷰가 그럼 몇 개 찍혔나요? 이게 아마 550만 회 정도 그렇군요. 네, 550만 회 정도 된 것 같아요. 야, 아니 근데 이 처음에요 이 이야기를 듣기를 닉네임이 이제 리틀 혜은이다. 네네네 맞아요. 이게 또 그냥 얻은 게 아니잖아요. 현재 현 시간으로요 563만 뷰입니다. 아, 예. 왜? 그렇답니다. 진짜로 이게. 지금 원곡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네네네. 진짜 나이 어린 요요미 씨가 어떻게 혜은이 씨의 노래를 즐겨 듣고 부르게 됐나요? 저 어렸을 때 예. 6살, 7살 때인가? 그때 처음 들은 곡이 원래 제3한강교예요. 네. 근데 제3한강교를 이제 처음 듣고서 그때 6살, 7살밖에 안 됐는데 예. 그 라디오에서 들었어요, 저는. 아빠랑 차 안에서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라디오와 또 엄청난 인연이 있군요. 예. 그래서 그런지 오늘 천재만상 나온 거예요. 그때 듣고 또 와, 그 옷깃을 흘러가는 그 혜은이 선생님의 목소리가 와, 어린 저의 귀도 녹아버리더라고요. 마음을 울렸군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혜은이 선생님 곡 뭐 당신은 모르실 거야 뭐 새벽비 뭐 제3만 가도 다 비가 뭐 다 찾아보고 다 들어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무속이나 봐요. 나중에 뭐 이런 뭐 창법이라든가 네네, 뭐 느낌이라든가 표정이라든가 맞아요. 이런 것들이 묻어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이렇게 카피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뭔가 벤치마킹 네, 어우러져 가지고 어우러져서 이 요요미 씨만의 목소리를 네. 같이 가미해 가지고 새벽비를 이렇게 부르신 거죠. 요거 목소리 좀 쓱 얹어볼 수 있을까? 이 2절에서 거의 여기 얹어볼까요? 그럼 짜잔. 나와요 이제 나오지야. 네. 간주 지났어. 할 거예요. 초
보면은요, 이 음색에 요요미 씨만의 그 뭐라 그럴까요? 음색을 더 얹어서 더 좋게 들리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자, 조승영님께서요, 550만만 뷰 숫자에 저도 한몫했어요. 새벽뷰에 흠뻑 빠졌던 1인 여기 있어요 해주셨습니다. 아, 잘 오셨어요. 야, 또 이렇게 또 와주셨는데 전대만상도 슥 이렇게 또 빠져주시기를 슥 부탁드려봅니다. 노래 많이 네. 나가거든요. 자, 두 번째 질문 갑니다. 요즘 이 걸그룹 아이돌 중에서 네. 요요미 스타일로 다시 불러보고 싶은 노래 어떤 노래인가요? 워낙에 커버를 또 많이 하니까요. 장르 구분 없이. 요즘에는요. 네. 아이브의 아이브 러브 다이브 아시죠? 예. 숨참고 러브 다이브 아시죠? 아니 그리고 저는 예 너무 그 그룹 자체가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나 진짜 아니 나 보면서 인형인 예뻐.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또 아이브의 매력에 빠졌었죠. 정말 많은 음원 차트를 섭렵한 이 노래 욕심내고 계시는군요. 연습 들어갔나요? 아직이요. 아니 좀 여러 멤버가 부를 때는 저 혼자 부르기 벅차고 하잖아요. 이런 것도 걸그룹 노래도 커버한 적이 있나요? 다 같이 하는 것들을. 아 블랙핑크. 아 불장난. 아 그건 또 이게 겹치는 게 또 많이 없으니까. 아 이것도 안무를 다 알고 있어요. 아, 연습을 하고 있군요. 오 좋아요. 자. 지금 바닷속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헤엄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러브 다이브 여러분 빠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 노래도 곧 커버곡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곧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곧 안무를 아직 요게 안무까지 다 해서 보여줄 그런 계획인 것 같아요. 딱 보았을 때 맞죠? 네 맞습니다. 아주 초등학교 사이에서도 핫한 이 노래 자 러브 다이브 좀 더 듣고 오겠습니다. 네, 아, 정말 이 걸그룹 다양한 걸그룹의 노래도 다 섭렵하고 있습니다, 요유미 씨. 네, 다 좋아해서요, 제가. 다음 질문도 쓱 드려볼게요. 그러면 네네네네. 이 남자 선배 가수의 노래 중에서 요유미가 즐겨 부르는 곡은? 나훈아 선생님의 잡초. 아, 잡초. 잡초가 좋지요. 이 느낌이 필이죠. 필이 진짜. 그리고 그때 당시의 무대가.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정말 세련됐습니다. 맞아요. 뭔가 세련됐는데 센세이션하고 맞아요. 느낌 있고 약간 멜랑콜리한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뭐라 그럴까 아트 같은 예술적인 느낌이 있어요. 안무부터 맞아요. 시작해서 야, 요 노래를 그러면은 요요미 씨 스타일로 부르는 건가요? 아니면 약간의 모창을 좀 가미를 하나요? 그런 느낌은 살려줘야지. 그때 그 시절의 느낌은 살리되 요요미의
설탕 한 스푼. 아, 달달하다. 달달해요. 지약. 이거 한번 무나요? 앙. 그 물죠. 이빨 한번 물어줘. 앙. 이건 너튜브 있습니다. 어. 야, 아니 기대가 됩니다. 어땠어요 반응이요? 예. 약간 너무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리틀 여자 나훈아. 좋지 뭐. 그리고 원래는 가수분들마다의 어떤 그런 거를 다 달아주실 것 같아요. 제2의 누구다. 제2의 혜은이다. 뭐 이렇게. 맞아요. 약간 그런 수식어를 만들어주는 거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느낌을 좀 이렇게 커버송을 할 때 그 본연의 느낌을 버리진 않아요. 어, 그럼요. 왜냐면 그 옛날에 그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플러스해서 저의 그냥 그런 매력을 그냥 퐁당 그냥 얹기만 했는데 많은 분들이 또 옛날 생각도 난다 그러고 이렇게 요요미한테서도 이런 또 매력이 있고 약간 옛 현대적인 요요미 씨의 목소리로 추억을 또 생각나게 하는 이게 정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많은 선배님 가수들 노래를 커버를 하면서 그 매력을 또 배우고 맞아요. 또 익히고 맞아요. 제 스킬로 배우고 맞아요. 그게 진짜 발전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자, 요 노래 슥 한번 얹어주시면서 또 요요미 씨 목소리로도 슥 한번 얹어주시면서 이어 듣겠습니다. 다리라도 있으면은 찾아갈 텐데 호! 손이라도 있으면은 님 부를 텐데 앙! 이것저것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네 호!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앙! 좋아요. 이어 듣겠습니다.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이것저것 아우 진짜 가늘고 맑은 목소리의 요요미 씨가 이 남자 가수의 노래를 부르는 거 엄청 색다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또 한 곡 준비해온 라이브 곡도 남자 가수의 노래더라고요. 어떤 노래죠? 네, 맞아요. 이번에 제가 커버송으로 올리면서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네네. 그 김범용 선배님의 그 순간. 이 노래 선곡하신 이유가? 이 노래가 약간 제가 딱 들었을 때 원래 바람바람바람을 많이 아시는데 이 바람바람바람 앨범 속에 있는 완전 명곡입니다. 그 앨범 순간도. 안에 수록된. 근데 이게 약간 비트가 마이클 잭슨 같아요. 궁금합니다. 김범용 씨의 그 순간 노래를 또 요요미 씨가 어떻게 소화해 줄지 아주 기대를 해보면서 라이브 마이크 잡아주시고요. 잡을게요. 네, 우리 천태만상 가족분들 진짜 콘서트장에 왔다 생각하시고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요미 씨가 부를게요. 그 순간 반주 주세요. 잊어버려야 할 그 순간 그때는 떠나버리고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그전엔 너와 난 파란 꿈을 꾸며 아무도 없는 곳에서 우린
닿는 순간 떨리는 목소리로 헤어져야 한다는 그대의 말 한마디 그대의 말 한마디 난 슬픔에 빠져버렸네 까만 내 눈에 눈물이 자꾸 보이네 인데도 순식간에 흘러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예. 아니 정말로 김수민님께서 라이브도 많이 들려주시고 천태만상 좋은 방송이네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 필도 나고 맞네요. 네네네. 뭔가 색다른 느낌의 노래 원곡 한번 찾아 들어봐야겠어 해주셨어요. 아니 MR을 직접 제작을 한 거죠? 네네네네. 되게 이 정말 스타일에 잘 맞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 마이클 잭슨 필도 나고 뭔가 이 색다른 요 노래 꼭 찾아 들어봐 주시길 바라면서 감사합니다. 쫄면과 돈가스 세트 김수민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환상의 짝꿍이죠. 쫄면 돈가스. 김은숙님 네, 소개해 주세요. 콘서트장의 제일 앞자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유유미 씨가 이렇게 딱 같은 듯 다른 듯 매력있네요. 김은숙님께서 지금 이 천태만상 콘서트장에 함께해 주시고 계시는데 또 이렇게 공연 볼 땐 음료가 땡기지 않겠습니까? 뭐 드릴까요? 음료 먹어야죠. 커피 먹어야죠.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김장균님께서요. 고막에 장미꽃 한 송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요요미님 완전 따랑해요. 따랑해요. 김장균님 요 솔트크림 부드럽게 요거 얼굴에 바르시라고. 아 이거 좋아요. 솔트크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아니요 매달 이제 발표를 하잖아요 곡을요. 아,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그치만 어찌됐던 그 전에 어떻게든 전에 이제 발표를 했던 곡들 중에서 진짜 나 이 역주행하면 참 좋겠다 싶은 곡 특히 애정 가는 노래 뭐 있나요? 이거는 저의 욕심이기도 합니다. 네네. 제가요 지금도 작사 작곡을 하고 있긴 한데요. 네네. 처음으로 데뷔 후 처음으로 작사 작곡한 노래가 있어요. 어떤 곡이죠? 나를 꼭 안아주세요. 아 나를 꼭 안아주세요. 하, 많이 안기고 싶었나요? 그랬나봐요. 그리고 힘들거든. 그랬나 내가 또 알고 이 안기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수많은 곡들 중에 그래도 처음으로 뭔가 작곡 작사를 해서 더 애정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애정이 가나봐요. 어떤 분들이 들으면 좋을까요? 이 곡은 남녀노소 그냥 다 들으셔도 외로웠고 누가 안아준 이 포옹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맞아요. 뭐 프리 허그도 있는데 가사 앵기고 싶지. 이거 약간 드라마 OST에 귀엽게 약간 들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이게 약간 달콤 발랄해서 되게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썸 타는 노래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썸 좋죠. 약간 중국 느낌도 쓱 나면서요. 저희요 이 노요미 씨의 나를 꼭 안아주세요 노래 듣고요 광고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나만을 사랑 사랑해.
가장 오늘 귀한 손님 요요미 씨와 함께했습니다. 7656님께서 요요미 씨의 묘한 매력에 점점 빠지는 시간이었어요 해주셨고요. 아~ 이호연님 소개해주세요. 네, 이호연님 오늘부터 모든 닉네임을 요요미 사랑으로 바꿔야겠어요. 난다 요요미로. 아~ 그렇죠. 진짜로 오늘 이렇게 천태만상 첫 출연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아유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 언니를 여기 이제 천태만상에서 또 이렇게 뵈니까 너무 기분 좋았고 또 우리 천태만상 가족분들 오늘 진짜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도 또 이렇게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좋죠 좋죠. 아니 기억이 나는 게 작년에 이제 허지웅 쇼에서 유미 씨랑 저랑 이제 나왔었죠. 맞아요. 이 스튜디오였는데 그때도 둘 다 하이텐션이어가지고 정말 그때 이제 게스트여서 제가 뭐 이렇게 헛소리도 할 수 있고 이랬지만 이제 여기 이렇게 하니까 헛소리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언니. 그래 뭐예요 언니. 그러니까요. 아니 저희 근데 궁금한 거 네? 가수 데뷔 네. 30주년 기념 단독 이 디너쇼를 하게 된다면 아, 단독 디너쇼. 오프닝으로 부르고 싶은 노래 요거 끝까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오프닝으로 시간이 별로 없지만 네. 네네네. 아, 제 노래 중에 꿈길. 꿈길. 아. 이 꿈길이라는 노래를 예. 저 이제 추가열 선배님이 주신 곡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제가 첫 콘서트 정말 제 생애 첫 콘서트 때 첫 네. 곡이 꿈길이었거든요. 아~ 근데 디너쇼 때도 꿈길로 여러분들하고 진짜 맨날 꿈길 같은 나날들만 네.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아이, 저희요 이 요요미 씨 보내드리면서요 꿈길 요요미 씨 노래까지 듣고 선물 올게요. 에러 에러 에러.